요즘 애프터스쿨의 유이 씨는 자은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린다고 하죠. 이렇게 실제 이름보다도 극중 이름으로 더 유명한 스타들이 많은데요. 그 주인공들을 모아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웃어라 동해아를 통해 국민 손자로 거듭난 지창욱. 이 드라마를 통해 국민 배우가 됐지만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까요? 그 어떤 이름보다 동해라는 이름이 익숙한 지창욱인데요.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? 동해. 누군지 아세요? 아 동해죠. 동해야 할 때 그 주인공 아니에요? 그 웃어라 동해아에 나온 그 남자 아저씨? 아버님 혹시 저분 아세요? 네, 그 웃어라 동해 아니에요? 정답입니다! 이제는 백동수로 불려도 좋으련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동해로 통하는 이 남자. 그렇다면 지창욱이 생각하는 본인의 인지도는 얼마나 될까요? 딱 중간 같아요. 동수와 동해 중간. 웃어라 동해야 이후 연이어 타이틀로를 맡고 있는 지창욱에게 앞으로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처음인데 한번 열심히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본명보다 캐릭터로 더 유명해지는 건 인기 드라마의 타이틀로를 맡은 배우들의 숙명과도 같은 걸까요? 드라마 너는 내 운명의 박재정 역시 본명보다는 극중 캐릭터인 호세로 더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입니다.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보다 작가가 지어준 이름으로 더 유명세를 타게 된 박재정. 그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. 부모님 품으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너는 내 운명 이후 유이와 함께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밀크 캐러멜이 되기도 했고 선덕여왕에서는 미실의 첫사랑인 사다함이 되기도 했던 박재정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박재정은 오로지 호세일 뿐. 재정 씨 대체 얼마나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건가요? 당연히 100점이죠. 하늘이 시어를 통해 처음으로 연기의 맛을 알게 된 이태곤. 그가 이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된 건 연기뿐만이 아니었는데요. 그것은 바로 드라마 속 캐릭터의 존재감. 2005년 하늘이 시어를 통해 드라마에 데뷔한 이태곤은 이 드라마를 통해 하늘도 놀랄 인기를 누리는데요. 드라마의 성공과 함께 드라마 속 캐릭터인 왕모로 통하게 된 이태곤. 저에게 딱 맞는 후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드라마 종영 이후 6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왕모라고 불리는 이태곤인데요. 그때는 정말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들도 다 슬펐대요. 이태곤은 하늘이 시어 이후 연계 소문에 광개토 대왕까지 꾸준히 연기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요. 굉장히 힘든데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항상 그냥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들이 본명보다 캐릭터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유. 아마도 캐릭터와의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드라마 속 캐릭터도 좋지만 앞으로는 본명으로도 기억되는 스타가 되길 바랄게요.